다음 날 아침.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TV를 켠 이명규 씨. 교회로 출근하기 전까지 주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는데요. 보고 싶은 게 없는지 채널만 돌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자세를 고쳐앉습니다. 혹시 아, 90년대 드라마를 재방송하는 중인데요. 옛 드라마 보는 걸 즐기나 봅니다. 눈 높아? 우리 엄마도 눈 높아요. 얘도 눈 높아. 보시면 안 돼요. 예. 우산 그거는 뭐? 아무 자리 있냐? 좀 넣어라. 아무 자리 있냐? 좀 넣어. 이거 뭐 하고 계세요?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네. 그 내 나이 또래에 맞는 역할 나오면 그냥 내가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다 뭐 해보고 또 좋은 점 있으면 또 그대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워야 되겠다. 복귀에 대한 꿈이 있으신 건가요? 아유 그거는 뭐 대단하죠. 네. 오죽하면 옛날에 그 주인공 조금 맞다 갖고 인기 끌었던 드라마 설중매에서 내가 주인공 연상군을 했는데 그 드라마가 아직도 그 대사가 그대로 기억이 나. 아직도 기억하세요? 한마디도 안 틀리고. 정말 36년 전 드라마 대사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까? 아, 근데 쑥스러운데 한번 해볼게. 나 혼자? 상대역이 없어도. 순식간에 눈빛이 달라지는데요. 네 놈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사약을 받던 놈이랬다. 전라도 장땡으로 유배하라! 다음! 다음 어느 놈이야? 어느 놈이 한나라의 국모를 모함하고 사약을 받들 희금은 밖으로 끌고 가서 능지 처참하라!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온 걸까요?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데요. 누구세요? 바로 옆집인데요. 조용히 좀 해주세요. 아이 아, 예, 죄송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유, 너무 소리를 질렀네. 아, 여기... 여기는요? 네. 아파트가 아니고 이게 다 달라붙은 원룸이라서 들렸구나. 아, 평생 이렇게 크게 안 했거든. 그러니까 몰랐는데 오늘따라 뭐 사람도 있으니까 심주다 그렇게.